잠깐 이제 조사를 해볼게요. 21년도 때는 이제 저희가 이걸 진행을 못해서 못 보셨겠지만 이전 19년도 영상이라는 거 보셨을 거예요. 처음 공부하실 때 정말 막막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사이트들 보면은 이렇다 이렇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지금 이거는 뭐 영상이니까 조작을 할 수도 없고요. 지금 라이브 생중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먼저 우리 경쟁자들을 한번 서로 보겠습니다. 같은 청별끼리 이제 경쟁자가 된 거예요. 서로 기선제압을 해야 됩니다. 서로 좀 서로 째려보면서. 예. 서울우정청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서울우정청. 자, 한번 돌아봐 주세요. 서로 경쟁자입니다. 예. 째려보시고 서로. 다음 두 번째 경인우정청이요. 경인우정청. 어유, 왜 이렇게 많아? 경인청. 서로 얼굴 보면서 서로 째려보세요. 예. 충청청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충청우정청, 충청우정청, 예, 꽤 되십니다. 충청우정청. 자, 그 다음에 경북우정청 손 들어봐 주세요. 예. 서로 보세요. 예. 그 다음 부산우정청요. 부산에서 오신 분들. 멀리서 오셨네요. 부산에서 오신 분들. 항상 부울경이 가장 경쟁도 높고 가장 힘들죠. 부울경 수고하셨습니다. 전남청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전남. 멀리서 오셨네요. 전남청. 자, 그 다음에 전북 있나요? 전북. 전북 손 들어봐 주시죠. 전북우정청. 예. 저쪽으로 많이 계시네요. 강원우정청. 우리 강원도. 예. 자, 마지막으로 제주에서 오신 분들 계십니까? 제주요. 제주. 와. 우리 유상통에는 항상 전통이 있는데 몇 가지 그 중에 하나가 면접 특강에 제주에서 오신 분들은 저희가 항공비 일부 지원을 해드립니다. 매년 했었어요. 네. 그 열정이 중요하잖아요.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온다는 게 물론 뭐 부산에서 오신 분들 나도 비슷하게 뭐 응? KTX 비싸요 하시겠지만 그래도 또 비행기 타고 이렇게 넘어오신다는 게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우정청 서로 경쟁자들 확인을 했고요. 자, 연령대가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저는 이미 여러분들이 설문조사 다 해주셨기 때문에 수치를 다 알고 있습니다만 10대는 있을 리가 없고 20대에 손 들어봐 주세요. 20대. 자, 한번 뭐 손 들어봐 주세요. 뭐 괜찮아요. 우리 정말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소중한 자료가 되거든요. 자, 가장 많은 건 30대입니다. 30대 손 들어봐 주세요. 30대. 30대가 가장 많아요. 40대 분들, 40대, 놀랬어요. 예, 아유, 박수 주세요. 예. 그러니까 왜 실제 왜 시험 준비할 때 정말 40대도 합격하나요?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40대 합격하십니다. 아무리 말씀드려도 진짠가? 수강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잖아요. 실제로 많습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50대 합격자분이요? 예, 손 안 드셔도 됩니다. 안 드셔도 돼요. 박수를 드릴 건데 저희가 조사한 걸로는 50대 합격자분이 무려 15명이 넘어요. 19분인가 계십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물론 다 같은 우리 합격자지만 저도 이제 반백살 들어서니까 공부라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외워지지도 않고 여러분들보다 몇 배는 정말 더 아마 노력을 하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세요. 네. 힘들 내세요. 50대라고 해서 물론 유리할 건 없겠죠. 그렇지만 50대라고 불이익받지 않습니다. 걱정 마시고 면접 준비 잘하시면 최종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궁금해하실 게 뭐냐면 전산직 준비하는 분들이 넘어와서 뭐 합격한다 뭐 이제 컴퓨터 일반이 있다 보니까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전산직 준비하다가 이번 합격하신 분들 딱 9분 계세요. 9분. 9분 손 들어봐 주세요. 9분 오셨나요? 전산직 준비하다 오신 분들 안 보이잖아요. 그죠? 몇 분 안 계시죠? 이건 뭐 박수 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산직은 계리직하고 상관이 없는데 꼭 보면 카페에서 특히 이제 알바나 이런 분들이 막 이상한 이제 어렵다는 분위기를 자꾸 조장해야 되니까 뭐 전산직 분들이 많이 준비하고 합격하고 이런 헛소문을 퍼뜨려요. 근데 이제 실제로 확인하셨잖아요. 전산직 큰 상관 없다. 많이 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제시하신 분들 두 번째나 세 번째 하여튼 제시 3시 많죠? 예. 요게 설문조사에 없어서 저는 요게 궁금했어요. 한번 다시 한번 꼭 손 들어봐 주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반대로 초시 요번에 처음 시험 봐서 합격했다 하시는 분들 손 들어가 주세요. 초시. 오, 대단들 하십니다. 이번 시험으로 확인된 게 뭐냐면 이제 계리직은 단기간 합격이 정말 힘들어졌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1년 텀으로 있었기 때문에 지난 시험 준비하셨던 분들이 연이어 준비하셨던 분들이 이번에 가장 유리할 거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아름다운 이별하자 강의 중간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계리직은 미리 준비하셔야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는 거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가슴 아픕니다. 커트라인 좀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커트라인 분들. 진짜? 이렇게 없어요? 에이, 안 드신 거죠? 빨리 드세요. 커트라인이신 분들은 제가 면접 이두유소에서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피나는 노력 하셔야 됩니다. 우수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기죽으실 거 없어요. 분명히 저희가 이제 전화로 현직자분들 연결하겠지만 커트라인에서 합격하신 분들 많아요. 마지막까지 최선 다해 주시길 바라요. 합격하실 거예요. 직업을 볼게요. 학생분들. 학생이신 분, 지금. 학생이신 분들. 야, 좋다. 축하드립니다. 가장 많은 직업이 뭐였냐면 누가 뭐래도 주부입니다. 주부분들 손 들어주세요. 우리 주부분들께 희망을 드립시다. 네, 주부분들.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유, 고생하셨어요. 육아도 하시고 막 이러면서 집안일 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정말 쉽지 않을 텐데. 또 이제 직장 다니신 분들, 직장인도 합격하나요? 질문들 가끔들 하시잖아요. 직장 병행하신 분들. 나는 직장과 병행했다. 아, 대단하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 직장 생활하고 시험 준비까지 한다는 게 이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예, 정말 고생하셨고요. 또 뭐가 궁금할까요? 우리 시험 준비하기 전에. 아, 남성, 여성 한번 볼게요. 여성분들은 뭐 워낙 많으니까 안 들어도 되고요. 근데 남성분들도 많을까 생각하시지만 많아요, 실제로. 남성분들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남성분들이요? 네, 남성분들 합격자들도 꽤 많고, 남성분들, 예, 내리셔도 됩니다. 남성분들은 면접에서 어쨌든 더 유리해요. 남성분들 계리직 좋아해요. 왜냐면은 현직에서 남성분들을 선호하십니다. 부족하거든요, 많이. 뭐 그렇다 해서 면접 볼 때 남성이라 해서 더 뭘 주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남성분들 어쨌든 이게 부족하다 보니 남자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분들 최종 합격하면 서로 데리고 가려고. 서로 데리고 가려고. 뭐 결국은 서로 데리고 와서 부려먹겠다 이거죠. 힘든 일 해야 되니까. 또 뭐가 궁금했을까요? 뭐 아, 공부 기간. 맞아. 가장 중요한 거. 1년 이상 준비하신 분들. 1년 이상. 그러니까 재시생분들, 삼수생분들. 다 1년 이상 다 공부하셨다. 많죠. 예. 공고 나고 준비하신 분들. 공고 나고 시작했다. 나는 시험 공고 나고 시작했다. 아, 나는 천재다. 지금 뭐 이러고. 아, 진짜 대단하시네요. 근데 이게 수치가 거짓말 같지만 진짜 있어요. 3개월 이내로 준비하신 분들 있어요. 저기 손 드시잖아요. 다른 직렬을 준비하셨었나요? 다른 직렬 준비하셨고 그럼 한국사가 베이스가 어쨌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그죠? 또 이제 궁금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또 다 이제 해소됐나요? 어느 정도?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실제 합격자분들을 가지고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그것도 실시간으로 생중계까지 하면서 보여드렸으니까 이제나마들 많이들 믿으실 것 같아요.